증권에서 ETF 첫 거래하면 각종 경품이 와르르. ETF 거래도 시작하고 상품권도 받고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마감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실 때 제일 그게 눈에 띄는 게 바로 그 주식 시장만 강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오면은 괜찮은데 다른 지금 시장들이 그렇지 않을 때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상품 시장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제유가. 어저께 6월물로 넘어가면서 어저께가 선물 만기일이었고 예. 이제 6월물도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6월물 거래되자마자 갑자기 또 USO라는 그쪽에서 문제가 삼으면서 이쪽을 매도를 해버리고 저쪽 그러니까 원을물로 7월물 8월물 이렇게 그러니까 구성 비율을 바꿨더라고요. 그렇죠. 구성을 그러니까 비중을 바꿨더라고요. 원래는 예. 그늘물이 한 80% 그 다음 월물이 한 20% 정도에서 원유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ETF인데 이게 갑자기 이쪽 물을 약 그 시장에서 루머긴 한데 돌아다니는 소식은 뭐 확인 안 해봤으니까 한 15만 계약 정도 갖고 있었는데 6월 물을 네. 그 중에 반절을 이틀에 걸쳐서 팔았다. 아하. 그러면 6월 물이 푹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장중에 한때 이게 6달러까지 빠졌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ETF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원유 선물 쪽에서 올 한 해만 한 50억 달러 네, 정도가 네. 유입됐으니까 네. 뭐.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건데 뭐 거기다가 가뜩이나 또 선물 만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현물 인수도 네. 관련된 그것들 때문에 매물이 좀 출해되는 6월 달에도 해소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또 낙폭이 좀 크게 커지는 그러니까 국제유가 자체가 상당히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두 번째는 중국이 또 북경 쪽에 있는 헬스장 네. 피트니스 센터를 다 중지시켰어요. 개방을 했다가 북경 베이징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경뿐만 예, 아니라 예. 곳곳에 그러니까 도시 큰 도시 안에 왜 그러냐면 그 2차 이 두 번째 파고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좀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또 약간 좀 느슨해지면서 2차적인 코로나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확산이 됐고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저께 뭐 미증시도 많이 밀리긴 했지만 오늘도 미증 그 여러 가지 좀 영향들을 좀 주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뭐 이민자를 네. 이제 뭐 이민 정책을 완전히 폐쇄시켜 버렸잖아요. 네, 네.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이민 정책과 관련돼서 민주당과 공화당과의 싸움, 민주당과 트럼프 간의 싸움을 벌이면 상당히 시장이 변동성을 키웠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상원 쪽에서 4,840억 달러에 대한 그걸 통과시켰고 만장일치로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현재 오늘 중으로 이제 하원에서 통과를 시키면 트럼프가 사인을 할 건데 이제 그 부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나마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좀 찾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어저께 또 그 5월 4일부터 조금씩 완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하루에 예, 급등락이 너무 심해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원유 선물 시장이잖아요. 네, 네.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증거금이 좀 작아요. 그다음에 레버리지가 네. 크기 때문에 네. 잠깐 눈 물 마시려고 컵을 들고 갔다가 딱 따라고 오면 청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6달러 갔다가 11달러 갔다가 이렇게 지금 움직였었다면서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어떻게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이제 그렇죠.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개인 더 하잖아요. 이게 레버리진 거예요. 선물 시장이 네, 네. 증거금률이 10%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큰 10%요? 10%에서 20% 어떤 거 상품마다 틀리거든요. 네, 네, 네. 환 같은 경우는 뭐 5%대도 있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뭐 100만 원 가지고 1억짜리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잠깐 돈 딱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는 물론 이제 그만큼 수익 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미국 증시를 좀 보면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네. 40% 넘게 급락을 했고 장중 한때 70%까지 급락을 했는데 6월물이 네.
에너지 업종이 별로 안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IT 쪽이 더 IT가 많이 밀렸죠. 예. 그동안 이제 경고했던 에너지 업종이 왜 안 빠졌냐면 트럼프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을 뭐 조성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추가 감산과 관련된 이제 코멘트들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나마 경고했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브렌트유가 이런 식으로 한 15% 급락을 하고 오늘 에너지 업종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새로운 내용이 안 나오면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물론 이제 어저께 그 여타 뭐 한 3% 기술주 같은 3.5% 정도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반발 매수세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했던 넷플릭스. 네. 이게 딱 발표되고 나서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은 예상을 하회했고 근데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들은 그 가입자 수 예상이 800만 명이었는데 뭐 증가하는 건 1500만 명이 넘게 거의 네. 1600만 명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엄청나게 늘었네요 진짜. 그래서 장 딱 발표하자마자 한 7% 시간 내로 7% 정도 상승하다가 네. 하락전환을 했어요. 이미 첫 번째는 선반영됐다. 네. 두 번째는 그 유교 가입자 수 증가한 거는 일시적일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고용 불안이 되면서 고용 불안이 되면 비용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케이블 끊어.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죠. 그러면 넷플릭스도 끊어야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축소하고 결국은 하락전환했다가 지금 현재 보합권.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증가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예상보다 큰 폭에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800에서 1000, 1600만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낙폭을 줄였나, 그러니까 하락했는데 도대체 얼만큼 나와야 될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야 전반적으로 장 후반 들어서 정부 정책 발표에 힘입어서 상승전환에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둔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 급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뭐 당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펀더멘털 자체,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 요인에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버리면 낙폭을 키울 때 낙폭이 좀 커지는 대신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만큼 안 빠졌었는데 네. 그에 어저께 이미 선반영이 됐던 게 있었으니까 코스닥이 5%가 넘게 빠졌었어요. 작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됐었다. 그런 부분도 있었다. 지금 여전히 오늘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소식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측면 그런 점들은 계속 유념을 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미국 일정은 혹시 있을까요? 팀장님?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실적 발표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젠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어떤 내용을 언급을 하는지 네. 그다음에 델타 항공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장 시작하기 전에 발표하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야, 우리 언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거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결과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는요 역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네 거의 고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89%의 상승으로 1896선에서 오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중 고점으로 마무리가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6포인트 이상의 상승으로 635.16의 움직임. 앞서서 팀장님도 점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연기금의 매수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는 점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거 외주 플러스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네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연기 금에서 1,300억 원이 넘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연기금의 수급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흐름이었고요. 외국인이 별로 안 팔았어요. 예, 외국인이 별로 팔지만 않아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형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이었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연구원님 유가 계속 추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